그대로 벗겼고 산 그대로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그대로 갖다 벗겼습니다. 인용함 없이 그대로 붙였죠. 그게 바로 표절이죠. 명백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법률 기준과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세 편의 학술 기재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은 숙명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숙명여대 결과 이후에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1차 검증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훈령이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식 때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문세 컨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2004년 3월에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해서 2007년 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했어서 2008년 2월 학위를 받게 됩니다. 11 시사 쪽에 있는 영어 정의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영어 사전이라고 하는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웹사이트를 그리고 블로그를 전혀 언급함이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리고 14, 17 쪽은 아이디어 부분인데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또는 짝입기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8, 19세 쪽은 해피캠퍼스라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하죠. 중고등학생도 권장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5,000원인가 되고 가입하고 건당 500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해피캠퍼스, 유명 철학원, 점집, 궁합 전복이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고 산골 딱따구리 목객 같은 블로그에서 사실 블로그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학계에 전혀 인용할 수 없는 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언급함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에지컬처 테크놀로지의 환상어플 사업계획서를 일부 복사 또는 셀프로 변조하여 붙이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영어 사전이라고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의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전혀 그런 실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현석 교수 논문을 무려 40문장이나 4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구현석 교수 논문은 참고문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회 사이트, 개인 블로그, 통신화 업체인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하는데 무려 146개 문장입니다. 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일부를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총 860문장 중 220문장, 30%까지 되죠.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었으며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였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상상성 가능한 내용의 표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술지에 대한 논문 세 편 중에서 첫 번째 여기가 말한 문제요. 이제 UG 논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김명신과 지도 교수인 이제 전승규 교수가 이제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절 대상 저작물은 조선일보, 전자신문 같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김필승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나순보그 한국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 다음에 이한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등을 총 118개 문장 중에서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타임즈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계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한 개 학회지 논문과 두 개의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와 석사 논문 하나였죠. 그래서 총 118개 중에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박사에 붙였다. 40%가 넘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디지타임스를 그대로 베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학회지 논문과 두 개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그래서 이건 뭐 박사문과 똑같다.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술지 논문. 이제 관상공학이죠. 그래서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프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건 여기서 단독 이름으로 학교에 실었습니다. 표절 대상은 호남대학교 김기태 교수 문화산업이라는 강의록을 그대로 다음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관상공학이라는 블로그 그리고 좋은 디자인 그 CPM 사업 제안서를 베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남녀 좋은 공학계가 출처특기 없이 개인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아이디어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기태 호남대 교수의 문화산업 강의론을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공학이라는 중에서 남녀 좋은 공학에 대한 걸 그대로 베꼈죠. 뭐 그건 사실 정말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아니고 이건 정말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디자인에서 들어간 이제 CPM 사업 제안서를 복사하여 이제 밝혔는데요. 애니타. 그래서 남녀 종합에는 개인 블로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뭐 출처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블로그를. 그다음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표절,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모든 표절이 엄청 심각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학술론 논문. 이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이 세트 픽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그건 뭐 여러 군데서 아주 걸고 베껴왔습니다. 가장 많이 느낀 게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진의 한국 외대학교 수학의 논문 그대로 베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수학의 논문, 그 다음에 원광대학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교 수학의 논문, 인하대교 박사학위 논문, 성교수 수학의 논문, 한국의 석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국민일보 등 실적 필기 없이 전 베꼈죠. 그래서 마지막 논문은 학위 논문과 신문 칼럼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영진은 한국의 대학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심지어는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일부 자료를
한두 군데가 약간 변조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김명신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서사기동에 작성한 부분의 사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김영진은 이제 학술지, 석사논문에서 학술지 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엑스레트는 그대로 벗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학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IT라는 그 보시가 명함이라는 글 마찬가지 이것도 김영기는 한국외대 석사 논문 그다음에 김병수 전문의 석학위 논문 김영기 석사 논문 제일 많이 뵙겠다고 그랬죠. 충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본 논문은 앞에 언급한 학술 논문과 신문 카드 컬럼을 그대로 복사해 작성했으며 특히 김영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두 개의 논문의 차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위 논문과 두 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실초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해 찾게 했다. 특히 연구 결과까지 복사하여 질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입니다. 강도보다 훨씬 심한 범죄 행위죠. 이런 자료 출처는 그렇습니다. 앞에 다 나왔지만은 점집 홈페이지 유명철학원 점집 궁합 전보기 그다음에 해피해피 캠퍼스죠. 500원 주고 알뜰하게 논문 썼습니다. 개인 블로그 산골딱따구리 목객 돌다리 관사궁합 그다음에 심지어는 특허 무단 사용의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립대학 교수님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간호학과 초임 교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학부 졸업하고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자연과학 쪽은 포스닥을 3, 4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교수 초임 연령이 42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초임 교수 연봉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의 대학 갓 졸업한 간호사의 초임 봉급만 또 못한 수준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교수들이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대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꽤 실망됐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대 교수회의가 열렸다는 것. 아니, 교수회의가 건재한 것만으로도 국민대는 건전한 사립대학 축에 속합니다. 현 국민대 교수님도 이제 딱 한 번만 이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했는데 나름 정의감이 강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든 잘못도 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검증 관련 자료가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사실 빙산 일각만 다루고 현재 저희들이 축적한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리에서 100세로 출발해서 각 학교 자산의 배포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